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 썰을 좀 풀어볼게요. 어떤 썰이냐면, 질문 종종 받는 것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CPU 먼저 해야 되느냐, 램을 먼저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좀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CPU 먼저냐, 램 먼저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램을 먼저 하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램을 먼저 하라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어느 거 먼저일까요? 일단 저한테 이걸 질문하면 저는 일단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라고 먼저 적습니다. 왜 애매하냐면 사실 CPU를 먼저를 해도 램 오버클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램 오버클럭을 먼저 해도 CPU 오버클럭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둘다 문제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전제 조건이 있어요. CPU든 램이든, 수율 있잖아요? 수율? 그, 램 수율이나 CPU 수율이나 그 수율 한계까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한계까지, 빡빡하게 오버했을 때.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할 때. 이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할 때는 CPU 오버 후램 오버 시 CPU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램 오버 후에 CPU 오버 시램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걸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말로만은 누구든 답변할 수 있어요. 뭐, 램 먼저 하세요. 이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CPU 오버클럭을 했어요. CPU 오버클럭. 이제 빡빡하게 했다고 가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클럭에서, A 클럭이라고 할게요. A 클럭을 도달할 때 필요한 전압량을 딱 엄청 핏하게 맞췄어요. 제가 핏이라는 용어를 잘 쓰는데 이 핏하게 맞췄다는 거는 이거보다 낮으면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낮으면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에러가 안 나는 딱그 지점을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후에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게 됐을 때,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이 메모리 오버클럭이 메모리 처리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이 메모리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은 CPU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원래 CPU랑 메모리는 연산 속도를 봤을 때 CPU가 훨씬 연산 속도가 빨라요. 이 CPU가 메모리보다 연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연산 속도의 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나온 게 캐시입니다. 캐시 메모리. 왜냐면 이 일반 메모리는 너무 느리고 좀 빠른 메모리, 캐시 메모리급으로 용량을 키우자니 너무 비용이 비싸고 하니까 비용이 싼 메모리를 용량을 키우고 그 중간에 용량이 적지만 빨리 처리하는 캐시 메모리를 두어서 스로틀링을 해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병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메모리 쪽으로 갈수록 더 병목이 심하겠죠. 결국에 CPU는 일을 다 해. 일을 다 하고 나서 캐시한테 야, 내 다음 일 줘. 그러면 캐시가 다음 일 주고 또 CPU가 처리하고 캐시한테 또 다음 일 줘. 이렇게 하는데 CPU가 처리하고 나서 캐시 쪽에 야 다음 일 줘라고 했을 때 캐시가 그 다음 일을 안 갖고 있어요. 이거 A 다음에는 B를 처리해야 되는데 순서상 그래요. 그러면 B를 캐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캐시가 메모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야 메모리야 B 내놔. 그래서 메모리가 B를 캐시한테 전달하면 캐시가 다시 CPU한테 B를 전달해서 B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B를 처리하고 나서 C를 줘라고 하면은 캐시가 만약에 C를 가지고 있으면 CPU한테 주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은 메모리한테 달라 그러고요. 여기서 메모리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조기억장치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기억장치는 흔하게 하드, 요새는 SSD까지. 그쵸?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요 아래로 갈수록 병목이 심해져요. 그런데 메모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뭐냐면, 병목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SSD가 출시가 되기 전에 하드 쓰던 시절에서 가장 성능 향상을 시키는 하드웨어 변경을 뽑으라 하면은 SSD로 교체하는 그 시기였어요. 하드만 쓰다가 이걸 SSD로 바꾸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게 병목이 해소가 돼서 그래요. 병목이 해소가 돼서. 그렇다면은 이 CPU와 캐시 메모리 구조에서 메모리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에는 병목이 해소가 돼서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메모리 오버클럭 하기 전에 CPU 오버클럭을 딱 맞춰서 했어요. A 클럭에 전압 몇, 전압 B, 전압을 B로 줬다. 전압 B. 그러면은 이 A 클럭을 동작시키는데 딱 전압 B면 동작을 하는 거고, 전압 B-0.01V 해도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조금만 낮춰도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핏하게 맞췄을 때. 근데 메모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CPU의 연산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려요. 그러면 CPU는 더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압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가 맞췄던 이 전압 B가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CPU의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전압 B가 모자라집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해져요. 플러스 알파가. 그렇기 때문에 이 A 클럭을 동작시킬 때 원래는 B로 충분했는데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하니까 전반적인 연산 속도가 개선돼서 이 CPU의 연산 속도마저 개선돼서 같은 클럭이지만 메모리가 일감을 더 빨리 던져줘서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CPU가 전 밥을 더 달라라고 한다. 결국 그 밥을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에러가 안 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CPU 오버클럭을 하고 나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 CPU 쪽에서. 근데 CPU에서 나는 문제인지 모르고 메모리 오버클럭만 열심히 아 에러 왜 나지? 에러 왜 나지? 이러면서 메모리 오버클럭만 열심히 얘만 조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에러가 여기서 나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다음 두 번째. 램 오버클럭 후에 CPU 오버클럭 쪽에 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램 오버클럭을 했어요. 램 오버클럭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했을 때입니다. 무슨 수율? 램 타이밍 수율이 아니라, 클럭 수율. 클럭 수율이 한계 근처일 때. 클럭 수율이 한계 근처일 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면, 이 클럭 수율 한계 근처일 때, 전압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짐. 전압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전압을 살짝만 수정해도 에러가 날수 있고요. 심지어 이 전압의 타이밍이 딱 들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여도 혹은 타이밍을 풀어도 에러가 나요. 이 클럭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하게 되면 굉장히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냥 딱 들어맞는, 얻어걸리는 그 지점을 찾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전압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든 안정화를 했어요. 타이밍을 뭐 조였다 풀었다 뭐 전압 바꿨다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안정화를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CPU 오버클럭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걸 하면요. 자, CPU에 관련된 전압이 있을 거예요. CPU에 관련된 V코어 전압이 있을 겁니다. 이 V코어가 이제 CPU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시그널 간섭을 발생시켜요. 이 CPU 오버클럭에 들어가는 이 V코어가 실질적으로 이 SA 전압에도 영향을 주고요. 전반적으로 클럭 시그널 자체를 메모리 오버클럭을 이 클럭 수율 한계에서는 했을 때
클럭 시그널을 정말 피탕에 맞췄단 말이야. 그런데 이 V코어를 건드리면 그게 깨져요. 이 V코어를 건드리면 전압이 교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깨트림. 여기서 이제 전압이 교묘하게 균형을 이룸. 이래야 안정화가 되는데, 클럭 수율 한계 근처에서는요. 그런데 이 CPU 오버클럭을 하면서 전압을 건드리면서 이걸 깨트립니다. 균형을 깨트려요. 그래서 갑자기 오버가 깨져요. 깨진다는 표현은 무슨 소리냐면, 잘 되던 메모리 오버클럭 쪽에서 갑자기 에러가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수정하려고 풀어봤는데 풀어도 안 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둘다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할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램 오버클럭 한 이후에 CPU 쪽에 오버클럭 했을 때램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U 쪽에서 오버했을 때램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했을 때. 자, 그럼 해결책 제시해 볼게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A클럭에서 전압을 B를 줬어요. 이게 딱 핏하다고 쳐요. 핏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0.01V라도 내려도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CPU 오버클럭 마무리 전압을 그냥 애시당초에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반대로 이 메모리 오버클럭을 할때 만약에 내가 이 CPU 쪽에 에러가 난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감지할 수 있으면 그때 그냥 전압 더 주면 됩니다. CPU 쪽에. 전압이 알파 얼마나 주면 되나요? 많이 안 줘도 돼요. 0.01V에서 0.03V 정도. 이 정도만 더 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CPU 오버클럭을 먼저 잡을 때도 최저 전압 찾고요. 최저 전압 B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유 마진 좀만 주면 돼요. 여유 마진 좀만 더 주고 그 대신 이런 건 있죠. 여유 마진을 좀만 더 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온도가 올라감. 그러니까 온도가 또 너무 빡빡하지 않게 온도에 여유를 또 줘야겠죠. 온도를 여유를 줘서 이 정도 전압을 더 주고 나서 CPU 오버클럭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으로 넘어가면 메모리 쪽 건드릴 때 CPU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메모리 오버클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할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민감해지는 거. 전압에 민감해지는 거. 결국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선 답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클럭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을 안 하면 됩니다. 여유를 좀 주면 돼요. 시스템에 여유를 주면 이렇게 되면 난이도도 낮추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쪽도 CPU 오버클럭 할때 영향력도 줄어들고요. 결국에는 수율 한계 근처에서 세팅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할때 얘는 전압을 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의 균형을 CPU 쪽 오버클럭 할때 깨트린다.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세요. 웬만한 시스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극도로 이 클럭을 높은 클럭을 시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욕심부려서 진짜 안될것 같은 클럭에 도전하시는 분 이런 거는 진짜 안정화 보는데 막 10일 넘게 걸리고 그럽니다.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거 램 잡아놓고 CPU 잡으려 하니까 또 깨지고 CPU 잡고 램 잡고 CPU 잡고 램 잡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램 잡았다가 CPU 잡았다가 또 깨지면 또램 잡고 또 잡고 잡고 이러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두개 동시에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건 경험하기 쉽지가 않아 사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좀 에러 난다 싶으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포기하고 클럭을 낮춰요. 안 된다 싶어서. 안 된다 싶어서 낮춥니다. 될것 같애라는 그 각을 보는 순간 이거는 쉽지 않음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각을 안 보고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메모리 오버클럭을 먼저 잡으면은 이제 CPU 오버클럭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한계 근처만 아니면요. 이 V코어가 영향을 별로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순서를 뭘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램을 먼저 하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오버클럭을 할때이 CPU 성능을 좀더 전압을 더 필요로 하게 하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답변을 할 때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먼저 하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어떤 경우? 이렇게 마진을 잘안 주는 경우의 문제지, 전압을 충분히 넉넉하게, 마진을 더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처음에는 6000 정도의 XMP 램을 쓰다가, 6000이나 6400 정도의 XMP를 쓰다가, 거기에 맞춰서 CPU 오버클럭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7200으로 XMP 램을 교체를 했는데, CPU 쪽에 에러가 나더라. 메모리, CPU 쪽 에러가 아니에요. 메모리 오버클럭 XMP라잖아, XMP. 6400대는 내 XMP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CPU 세팅은 똑같은데 7200을 장착하니까, 메모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더라. 근데 그때 CPU가 오버클럭이 돼 있었어요. 그게 메모리 문제가 아니라 CPU에서 문제가 나서, CPU 오버클럭을 너무 빡빡하게 해놔서, 제가 거기에다 답변을 어떤 외국인이었는데 답변을 전압을 조금 더 줘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압 더 주고 잘 된다고 답변 왔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시라 이런 문제다 싶으면 전압 더 주시라. 전압 더 주면 됩니다. 순서 다르게 하더라도 이 문제다 싶으면 전압을 더 주면 돼요. 내가 오버클럭 빡빡하게 했는지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쵸? 메모리 오버클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이 상황에서 오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엄청 빡세요.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가 세팅을 했는데 CPU 만지다가 뭐가 잘안 돼. 이거 좀 비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메모리 쪽 다시 TM5 돌려보면 거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